캐논 MX397 프린터 5B02 전원하고 오류 램프 오류를 깜빡깜빡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해결해 볼게요. 여기서 390 한번 출력 테스트 해볼게요. 유지가 위해서 이렇게 에러 코드가 뜹니다. 이렇게 요거 이제 부어 리셋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오른쪽 화면 보면은 요 리셋 프로그램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서비스 모드 안 들어간 거예요. 서비스 모드를 먼저 들어갈게요. 서비스 모드 들어가서 시작할게요. 이 상태에서 전원을 꺼주세요. 서비스 모드 들어간 거예요. 서비스 모드 들어왔으니까 실행할게요. 그러면 이게 시절 번호가 뜹니다. 연결을 누를 때 메인 블랙 세트하고 메인 컬러 세트 만들 때는 두 번 해야 돼요. 네, 이렇게 리셋을 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메시지가 없어집니다.